1등 할 거야. 오, 오, 멋진 각오인데?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. 잘해, 잘해. 자, 앞으로. 아, 이거. 준비, 시작! 다시 준비 시작. 이거 반대. 이거 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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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가 연승. 이거 이거 시작! 그렇지! 시작! 그렇지! 2등만 두 번 하고 1등은 한 번도 못해서 오늘은 1등 할 거야.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. 그렇지! 무조건 하지 말고. 야, 이씨! 하지 말고. 하지 말고. 하지 말고. 야, 이씨! 좋습니다. 네, 이번 주 말이죠, 운동회는 우리 안미 원장의 우승입니다. 네,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, 내 마음을 맞춰라. 말이죠. 서로의 마음 읽게 성공할 수 있을지, 그래서 선물을 타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. 첫 번째 가족이죠. 정원인의 마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나오세요. 문제 읽으세요. 네, 엄마 친구가 형 동생과 나눠 쓰라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면 과연 정원인은 어떻게 할까요? 아, 이거 심각하네. 네, 첫 번째, 양심상 똑같이 나눠 갖는다. 두 번째, 아무도 모르니 비밀로 하고 내가 몽땅 다 갖는다. 옳지, 옳지, 옳지. 세 번째, 내가 반 갖고 나머지를 옳지, 형 동생에게 나눠 쓴다. 네 번째, 내가 다 갖고 미안하니 떡볶이를 한번 쏜다. 다섯 번째,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. 아하, 뭔가 예민한 문제네요. 언니구나, 들어갈게요. 저는요, 솔직히. 제가 반 갖고 나머지는 나눠준다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제가 운이 좋아서 받은 용돈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 갖고 그 반은요 동생이랑 형 나눠줄 거예요. 어차피 제가 얼마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. 네, 알겠어요. 종혁군 어떻게 할까요? 돈이 생겼어요? 양심상 똑같이 나눈다. 아, 형하고? 저는 형이 있으니까. 가봤어요? 형한테 뭐 그랬다 걸리면 진짜 작살 정도가 아니라 작살 정도가 아니라 항상 형이 더 많이 가졌거든요. 아. 똑같이 뭐가 주어졌을 때 나누는 거 형이 조금 더 많이 가. 형이 아니, 약간 7대 3 정도로. 네, 근데 이제는 똑같이 나누는 거에 많이 얼른 나누죠. 소원이요. 양심상 딱 똑같이 나눈다. 양심상 형하고 똑같이 나눈다. 이유는? 정훈이 형 무서워서. 정훈이 그래. 무서워서. 아. 때리는 것도 저 무서워요. 갑자기 주먹만 날려오면 저 사실. 제대로 맞았구나. 눈이 어쩐 거. 아, 제대로 맞았구나. 아, 근데 성훈이가 너 양심이 뭔지 알아? 네. 뭐야? 알죠. 착한 거나. 착한 거. 그래, 그래. 아, 아이들이 양심 냉장고들 다 알아요. 양심 냉장고. 내가 딱 아래 그래서 아는 거야. 3번이요. 3번. 왜냐면 저는 70% 갖고 마음은 30%. 봐, 형들이 그런다니까. 제가 형이니까 제가 더 많이 가지라고 준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원래 그렇게 7대 3이에요. 마음군은? 4번이요. 어? 왜냐면요, 형아는 돈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해서 저는 형한테 떡볶이를 사줄 거예요. 형아는 떡볶이 먹고 떨어져라. 그죠? 잘했어요. 가면!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. 왜냐면요, 얘는 엄마한테 다 일릴 거를 입에 달고 살아요. 달고 사는구나. 소희는 어떡할까?